그러니까 나는 사실 준비를 좀 해가거든. 애들이 그냥 했는데 컷! 아 왜 그런 걸 이렇게 그러면 상처받지. 아 그런 거 잘 안 하지. 것만 해. 대본에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 상처. 그렇지. 상처받지. 그럼 상처받지. 그런 적이 있어? 그런 경우 뭐 옛날에 있긴 했다. 있긴 했다. 아 이게 꿉꿉해. 창호에는 왜 이거 환기도 안 시켜놓고 어? 자기 집 아니라고 관리를 안 해. 창호야! 창호! 뭐야? 누가? 아, 병원에 잘 있었어? 들어올래? 이렇게 해서 상황극 같은 건가 봐요. 이 타이밍이 제일 어색한 타이밍. 대본이 없어. 창호야, 그리고 어. 너 집 관리가 너무 안 돼. 왜, 왜? 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지. 나 내 집처럼 생각해. 항상 먼저 와서 환기하고 쓸고 닦고 하는 거야. 어? 어디 양반에게! 경주희씨 국당궁파. 아 나도 경주희씨인데? 내가 쌍놈이 너도 쌍놈인데. 어? 그래? 호 건이 같아. 뭐 뼈대 있는 그거네. 경주희씨가 뼈대 있어? 경주희씨 뼈대 있지. 태양아. 어! 어! 누가 왔다. 아 왔어 왔어. 야 병원아. 어! 어, 또 왔네. 아야 창호야. 잘 왔어. 어, 또 왔어. 힘들었는데 잘 왔어. 야 내 집 같다. 내 집 같아. 내 친구 하면 데리고 왔어. 오! 유명한 친구야. 어 그래? 어. 오랜만이네. 정민아 너는 뭐 또 왔네? 어 아니 나 여기 내 집 같지 뭐. 나 우리 집 두 번째 오는 사람. 우리 두 번째 오는 사람 처음이야. 아, 그래도 밥 먹는 식탁이 와 아. 편하다 편해. 아 식탁이야? 아니 친구랑 같이 왔네. 어 유명한 우리 동원 친구야. 동원 친구야? 어. 아까 창호가 우산으로 등장한 게 연관 있구나. 다 봤잖아 옛날엔. 다 봤지. 어. 나 늑대야. 아, 너 늑대야? 응. 나 유혹해버려. 쥐 아니야? 쥐기도 하지. 너 이름 바꿨던데? 어? 뭐로? 이정쥐애로? 오! 어. 그것도 봤어. 어. 요새 뭐하고 지내? 아, 난 요새 뭐 시리즈 하나 찍고 뭐 열심히 촬영하면서 지내지. 나는 안 궁금해? 응? 뭐하고 지내는지? 뭐하고 지내? 아, 놀아. 아, 맨날 바쁜 척 했잖아. 아니야, 놀고 있어. 뭐하고 노는데? 나 요즘에 그 친구 축가 불러야 돼가지고. 어? 누구? 축가 연습하고 있어. 같이. 같이 불러야 아, 같이 돼. 같이? 나 어제 또 울었어. 나 오늘 또 슬펐어. 뭐 이런 거. 그럼 요즘 노래에 빠진 거야, 취미가? 아니, 노래에 빠진 거 너지. 짭짤하게 그거 저거 해가지고 이거 아, 해가지고. 네. 정민이 다 알아. 아, 그럼 다 알지 우리. 지금 그 뮤지컬 막 흉내내면서 아, 그 잘 되고 있는데. 무슨 뮤지컬 같은? 너네 노래 부르는 거 나 좋아해가지고. 어. 헬락샤잠. 한 보여줘. 일어나서 보여줘. 나 그거 보고 싶었어 실제로. 나 동원 원래 나 잘 안 하는데 진짜 동원이가 보여달라고. 그래. 나도 처음 봐. 나 진짜로 처음 봐. 이거 라이브로 보다니. 헬락샤잠 엠뱀 히라엠. 정확히 내가 해달라고 한 적은 없네. 요즘 뭐 각자 빠진 거면 취미는 없어? 나는 열심히 골프를 요새 치고 있어. 골프. 야 우리 동원이가 골프를 늦게 시작했는데 굉장히 잘 친다고. 어 소문이 났어. 얼마 전에 홀인원 했잖아. 에? 어, 아, 맞아. 원래 홀인원 하면 뭐 내가 듣기로 나는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 그 골프비 다 내주고. 맞아. 어. 술도 사고. 밥 사주고. 어 그래? 어, 자기가 한 사람 넣은 사람이. 그래서 보험도 들잖아 막. 어 맞아 홀인원 네. 보험도. 홀인원 보험도 있어. 돈이 많이 나가니까 홀인원을 하면. 와 골든벨 같이 울리는 거야. 맞아. 정민아 너는 뭐 홀인원 뭐 이런 거. 자랭 골드? 골드 찍었어? 이야 우와. 동원아 롤해? 아니 나 지금 무슨 나네.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그냥 못하는 거야? 인터넷을 잘 안 하나 봐. 인터넷은 많이 하는데 게임은 안 하고. 유튜브는 많이 봐? 유튜브는 뉴스만 보고. 오. 침착맨은 알고는 알아, 있었어. 아니,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말년. 오! 아, 거기서 멈췄구나. 아 거기서 멈췄구나. 근데 어떻게 알아? 이말년을? 웹툰을 좀 봤었지. 아. 옛날에 내가 그 얘기했잖아. 너네 거기 다른 집 가가지고 동원이랑 영화 찍는다고 하니까. 너 그거를 뭐. 아 쌍놈인데. 쌍놈인데 잘생겼다고. 기록지가 되게 길고. 내가 양반이고 여기가 이제 몸종이라 그러니까 조선 쌍놈 그 카톡 우리 동원이가 많이 받았다고. 누가 사람들 계속 보내주는 그때 알았겠다. 그때 알았겠네. 그 전에도 알았는데 그리고 그 편을 그 전에도 봤었어. 아하. 근데 또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 그렇게 보내니까. 생각하고 그린 건 아니잖아. 그럼 내가 예지해서 그랬겠어?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었어? 아니야. 창호는 그 나훈 씨
나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그 개그맨 오! 내 용접하는 거 따라한 거 보고 내가 엄청 웃겼었는데 안 그래도 아까 오기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 그 영상 내릴래 이거 보면 큰일 나는데 내려, 큰일 나도 만져보절 하면서 왜? 어, 난 겁나 웃겼는데. 아니 그 티도 살짝 여기가 찢어져 있는 거야. 아, 그래서 그 디테일까지 살렸구나. 그 디테일을 다 살리고 이것도 해서 디테일한 거 하려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뭐 탄소로 산소로 하는 용접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이 기계가 있는 데가 많이 없어서 아버지 친구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파주에 있는 데 가서 한겨울에 찍는데 어, 용접 너무 무섭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어? 동원이를 따라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게 너무 영상 그때 유튜브에 몇 개 안 올렸을 때 동원이 올린 거 보고 아 이거 너무 하고 싶다. 몇 개 더 하고 싶었었는데 따라하는 거 막. 딴 거는 해줘. 보고 싶어. 콘텐츠는 얻었네. 어떻게 정미랑 창호는 좀 친해졌어? 아이 호영호제지. 아, 호영호제지. 나는 우리 창호를 항상 봐. 우리 영상을 다 봐줘 진짜. 아니 코미디를 진짜 좋아해서 너무 많이 봐줘가지고 난 거의 뭐 나랑 친구 진짜 뭐. 근데 전화번호가 없어. 친한데. 그게 아쉬워. 친한데. 어, 친한데. 물어봐도 돼? 그래. 물어는 볼 수 있지. 질문은 자유야. 그래. 질문은 자유지. 오케이 오케이. 저번에 더 에이티쇼 보고 병건이가 문자했는데 이번에는 문자 안 했어? 전람 보고? 다른 집 가가지고 초반 한 5분을 같이 봤어. 오. 그러다가 내가 난 여기까지 보겠어 하고 이제 왜? 끊었거든. 나는 이제 영화제 때 보고 싶어서 나 여기까지 하고 안 봤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없더라고. 아니 영화제 때 직접 안 본 뇌로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좀 일부러 말 안 했었거든. 아니, 내심 되게 신경 썼나 봐. 내가 막 그 아 신경 쓰이지 당연히. 에이트쇼 때 기대치가 생겨버렸네. 이 에이트쇼 그때 때 내가 심어버렸네 그 씨앗을. 거의 무슨 세계 최고의 명작을 본 것처럼. 너는 이걸로 이제 다 끝났다. 너는 이제 해외 진출도 하고 버타고 화성도 진출하고 뭐 상호가 또 옆에 호들갑을 또 얘가 또 맞아. 얘 또 여기 왔더니 또 호들갑. 오징어 게임보다 재밌다고 막 미쳤다 미쳤다. 막. 근데 왜 미국에서 전 근데 작품이 재밌었으면 됐지. 부산국제 영화제 개막작도 해서 나는 그 스크린에서 딱 처음 보면 무슨 느낌일지 궁금해가지고 좀 아껴놨어. 근데 이제 또 동원이가 또 꽃미남 초대 대통령이잖아. 아, 원조지. 어때? 이 잘생겼다라는 이 느낌과 어떤 그런 말. 아니 뭐 칭찬은 언제나 들어도 뭐 좋은 말은 다 좋지 뭐. 진짜 하루만 딱. 서진이 올 때도 바꾸고 싶다고 자꾸 바꾸려고 그래. 왜 나한테 그러면 안 해? 어? 정민이 나 두 번이나 왔는데. 아니, 아니 정민이는 그 능력을 뺏고 싶어. 아 왜 능력을 뺏어? 얼굴 말하고 있잖아. 얼굴 뺏으라고. 아니, 아니 봐봐 동원이 봐봐. 안 어떡해. 쳐다 안 보고 싶어. 아 난 근데 진짜 놀랬던 순간이 있었어. 극장에서 1987을 보는데 영화가 진행되다가 이제 두 권을 이렇게 탁 벗거든. 나는 진짜 극장에서 이런 거를 처음 봤어. 아, 그때 다? 모두가 모든 관객들이. 여성 관객들이 이런 게 그냥 극장 전체 울려 퍼졌어. 근데 그, 와 이거구나. 이게 강동원 효과구나. 나 그때 느꼈어 진짜. 아, 즉흥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멋있는 연기는 또 따로 뭔가 연출이나 이런 게 좀 약간 힘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야? 아니 아니 그 등장씬은 우리가 일부러 좀 재밌게 하려고 한 거야. 예전에 막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하지 마세요 세수하세요. 뭐 하세요 막 이런 그걸 느낌으로 한 거라 가지고. 그랬는데 반응이 근데 좋긴 했지. 왜냐면 내가 이제 나도 연기를 우리 컨텐츠 찍으면서 하는데 잘생김을 연기를 많이 하거든 내가. 잘생긴다. 알아 알아. 잘생긴다. 계속 얘기해. 왜 왜 왜. 다 잠깐 멈춘 줄 알았네. 지구 자전도 멈춘 줄 알았어. 갑자기. 근데 연기할 때 이제 뭐 많이 참고를 할 수밖에 없어. 배우분들 거를. 그냥 이렇게 웃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조금 더. 뭐 했어? 그걸 우리 보고 해줘야지. 저희가 보고 하면 우리가 뭐 못 보잖아. 나 한 뭐 했나 그러니까, 싶었네. 그냥 예를 들어서 우선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거를 그냥 조금 더 뭔가 좀 나중에 살짝 뭐 흘리는 거, 그다음에 시선도 하고, 그다음에 뭐 고개 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디테일한 캐릭터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맞다. 그렇지. 멋있는 캐릭터면 그렇게 하는 거고, 일부러 웃기려고 멋있는 척할 수도 있는 거고. 방금 너처럼. 무슨 소리야? 멋있. 항상 진지하게 거. 우리는 마인드를 마인드셋을 항상 가지고 있어. 많이 친하네 이제. 연락처는 없지만. 연락처는. 근데 약간 막 멋있는 연기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짐벌 걸린 것 같이. 약간 이게 잔 움직임 이게 약간 뭔지 뭐야, 알지? 이렇게. 약간 이게 뭔가 이렇게 연기를.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거.
누구 흉내 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어떤 리듬감이 있더라고 특유의 뭔가 이렇게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옛날 영화 옛날 영화들 이런 거 같은데. 같은 걸 한 거잖아 지금. 어. 왜 왜? 아니 뭔가 되게 그러네. 아니 이렇게 해놨는데 몰래?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다고? 무슨 시나리오 작업? 나 이제 내 제작사가 있어서 아이디어 있는 것들을 내가 직접 쓰고 이제 작가님들하고 같이 쓰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진짜 액션 영화를 하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쓰는 거지. 그런 방법이 있구나. 배우들이 글도 쓰고 영화 제작 같은 것도 실제 참여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뭐 이제 책 나오잖아. 하고 싶은 게 있어. 어? 책 나오잖아. 어 책 나오지. 내 책은 아니고. 아. 나도 출판사를 하거든. 홍보해도 돼? 홍보라는 거야? 그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봐. 아 우리 그 자매 일기라는 또 하나 에세이집이 나와. 그거 많은 관심 부탁해. 나 또 나오면 하나씩 내가 보내줘. 좋아. 영화도 찍잖아. 그러니까 정민은 연출도 했잖아. 아 연출 하나 그냥 단편 영화. 하나.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 반장 선거 하는. 아 반장 선거. 아 너무 감사합니다. 못 봤는데 볼게 한번. 그거 아직 안 봤어? 야 왓챠에 있어 한번 봐줘. 아 왓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있어 봐줘. 아차. 동원이는 그러면 그 뭐 글을 쓴다고 했는데 연출은 생각 없어? 연출은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책임질 일이 많고 시간도 사람이랑 많고. 너무 많이 부딪혀야 그렇지. 되니까. 아. 옆에서 또 그 현장에서 많이 봐왔고. 봤잖아. 고통받는 거 보고. 내가 저 스트레스를 내가 왜 감당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두 명은 작품을 같이 했는데 사이가 더 좋아졌어? 나빠졌어? 아, 우리야 뭐. 우리는 나는 한없이 좋았는데. 우리는 아예 잘 모르던 사이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난 사실 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 앞에서 말을 못해. 말을 못해 그냥 말을 잘 못해. 말 실수할까 봐. 그걸 그냥 쫄보라고 그래. 그냥 쫄보라고 하면 되잖아. 어차피 못 나가지만 방송용은 아니지만 숙박병이라고. 숙박병은 뭐야?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물 더 있어. 눈치 보고 빨리 들이게. 아니야 왜 내 친구끼리. 숙박병이야. 이런 게 선배로서 봤을 때 정민이는 어때? 정민이는 내가 예전부터 계속 이 친구랑 꼭 같이 해보고 싶다고 생각 늘 하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 천박사 때 한신 만났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재밌더라고 같이 일하는데. 아, 만나는 씬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풀어주는 느낌이었거든. 약간 빙의. 이제 그 서사를 이제 풀어주는 인물 중에 한 명인 거지. 그거 한신 찍으러 3일 갔다 왔어. 나 깜짝 놀라서 3일 오라 그래가지고. 맞아. 나 그거 때 그 에이트쇼 찍고 있을 때였거든. 어서 한신만 와서 좀 도와주라고 해서 당연히 가야죠 하고 갔는데. 3일 나오라 그래. 그 신이 제일 긴 신이었거든. 우리 3일 영화에서. 그리고 그 CG가 좀 약간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은데. 지수 그 여신처럼. 아 그건 실제로 지수가 위에 올라간 거야. 맞아. 지미 집 위에 올라가. 지미 집에다 올렸지. 그날 그래서 나는 강동원도 보고 지수도 보고 진짜 스타들 다 봤지 그날. 오 겹경사였네. 겹경사였지. 그래서 마음이 풀렸어. 미국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 동원이가 거기 회원이잖아. 이게 근데 이건 어떤 거야? 아카데미 영화를 보고 투표하는 거야 그냥. 그거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 회원이 되려면 아카데미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돼. 누가 추천해 줬는지 혹시 물어봐도 되나? 나 박찬욱 감독님이랑 찬욱이 형이? 고레다 감독님이랑 레다 형 병원 선배가 추천을 해줘. 오, 3인 추천 있어요? 3명 형이랑. 있어야 되나 봐? 3인 아이스버킷 챌린지 같은 건가 보다. 되게 구조는 비슷한데 느낌이 좀 다르다. 아니 그럼 매년 투표를 하고 있는 조인아치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안 해봤어. 이제 해야죠. 그 가입비도 힘든 것만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연회비가 있어. 연회비가 있어. 아 그럼 연회비 안 내면은 아 그런 거는 아카데미 회원 아닌 거네. 연회비를 내야. 연회비 내라고 메일이 오더라고. 그럼 만약 연회비 내기 싫은데 또 추천하는 사람 얼굴 있으니까 또 안 낼 수 있어. 나 돈 없으니까 안 합니다. 이건 그냥 얼켜 들어가는 거네 그냥.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럼 나중에 동훈이가 또 누구를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야? 나도 해줄 수 있겠지 이제. 미국 매니지먼트가 우선 있어야지. 미국 매니지먼트 있어? 아니 거기에 막 복근을 이렇게 쪼개서 계약을 한대. 복근을? 복근을 만드는데 뭐 몇 개를 만들지 막 이렇게. 아 영화 찍을 때 그럼 미국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를 어떻게 만들어줄지 뭐 복근 몇 이거 아마 몇 둘레까지 계약할 수 있어 미국.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진짜 그냥 다 미국 가고
나 혼자 한국에서 그냥 내가 다 하고 싶어. 왜 외국은 가기 싫어? 어, 나 그렇게 못하겠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팔둘레 이거 안 된다고 너 탈락 이러면 대신 다 붙여주잖아. 사람을. 그치 사람을 다 인력을. 혼자 하라는 게 아니잖아. 아, 그러면은 아 요리도 해주고 다 붙여. 어 식단도 해주고 식단도 운동도 시켜주고. 아 롤만 하고 시킨 대로 하면. 아 그럼. 어. 롤 보장해줘. 아 롤도 보장해줘. 시간 보장해줘. 그럼 쌉가는. 아 이게 필모를 또 안 볼 수가 없어. 아, 전에 해봤지? 어 해봤지.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원이가 한번. 하이 넷플릭스. 네 말씀하세요. 강동원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면. 강동원. 이제 네. 이렇게 AI가 강동원. 아 이렇게 나와. 어. 와 이거 진짜인 거야? 아니요 가짜. 진짜야? 아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뭐 제작에 참여해달라고 했다는데? 아 그게 이제 고레에다 감독님이 한국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에서 누구랑 일해보고 싶냐 이랬는데 나랑 일해보고 싶다고 인터뷰를 하신 거야. 딱 집어서? 어. 한번 만나러 가볼까? 이러고 일본에 갔어 만나러. 같이 뭐 할 거 없을까요? 이러고 그런 거 있으면 이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만나서 얘기했던 게 브로커였어. 실제로 뭐 보육원 사람들도 만나고 했다면서. 확실히 그 사전에 그거를 많이 할수록 도움이 많이 그치. 될 수밖에 없겠어. 그럼.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그치. 그리고 진짜 이 사람들을 대변해서 그런 그치. 의사와 감정을 전달하는 게 우리 일이니까 진짜 그 마음을 올곧이 담아 연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정민이도 막 그런 식으로 많이 사전에 뭔가 체험을 뭐 한다던가 비슷한 경험이라고 하면 이제 나는 뭐 그것만의 세상이라는 영화 할 때 특수학교 가서 뭐 이제 그분들 봉사하고 뭐 그분들 만나도 보고 사전 작업이 있으면 보이는 게 달라. 보이는 게 달라. 그리고 촬영하면 연기하면서도 그때 그 감정들이 어떤 자연스럽게 몸에 묻어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마음이 확실히 달라지는 거 있어. 검은사제들. 아, 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이거 되게 웃긴 스토리인데 내가 이 검은사제들 이 단편 12번째 보조사제. 12번째 보조사제 미장센에 출품됐을 때 그에 내가 심사위원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 작품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 자주 작업하는 제작자분들이랑 다 같이 뭐 아는 친한 사람들이 있다가 아 나 공포영화 하고 싶은데 공포영화 없나? 아, 공포영화 왜 이렇게 잘 안 만들지? 이랬는데 갑자기 어? 아 이게 시나리오가 아직은 막 완전 완성은 안 된대. 보내줄게. 그래서 보고 어? 이거 그때 그거 아니야? 12번째 보조사제 아닌가? 뭐 이래서 어, 아 나 그거 너무 재밌게 봤어. 이러고 나 할게. 이러고 한 거야. 이거 이제 여기 윤석 선배님하고 동원이 나오고 사바 이제 이정재 선배님 목사로 나오고 그 다음 파묘 이제 무당 고은이랑 뭐 민식 선배님 나오잖아. 그래서 관객들의 그 이제 요청이 파다하지. 아, 그 세계관 합쳐달라. 오, 재밌겠다. 근데 사바에 나도 나오거든. 오. 근데 난 죽었어. 그래서 나는 사실 별로 바라지 않아. 아니 이제 컷신으로 뭐? 응, 컷신으로? 악마로 나오는 거. 아, 악마로. 악마로. 어 그러면 다시 나 응원할게. 악마로. 아까 투명도 한 70% 정도로 해서. 아니 뭐 착한 유령. 착한 유령. 아 그러면 나는 또 할 수 있어. 근데 윤석이 형이랑 되게 많이 같이 했네. 윤석이 형이랑 세 개 정도 한 거 같아. 아, 787. 윤석이 형 요새 잘 지내시나? 얼마 전에 갔다 왔어 여기. 아 진짜? 아, 윤석이 형 너무 보고 싶어. 윤석이 형은 어때? 윤석이 형 진짜 카리스마 장난 아니지. 멋있어. 연기할 때 보면 진짜 신기할 정도 되게 깊이감이 있잖아. 맞아. 같이 하면 너무 재밌어. 윤석이 형한테도 진짜 같이 하면서 많이 배웠지. 그리고 진짜 나를 음주의 길로 끌어들인 그 몇 선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1, 2등 중에 한 명. 윤석이 형? 아, 원래는 술을 잘 안 마셨는데? 원래 잘 안 마셨어. 아. 전우치 찍을 때 윤석이 형, 혜진이 형, 상호 형, 영창이 형, 진모 형 이렇게 다섯 분이서 정말 나 너무 귀여움 나는, 받으면서 진짜. 나는 그 자리 못 가겠다. 왜? 오줌 쌀 것 같은데. 깃발려? 에이, 진짜 저거 찍을 때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형들이랑 같이 일 끝나고 맥주 한잔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가? 약간 느꼈지. 그래, 그 자리가 재밌으니까 계속 그 길로 이제 빠져드는 거지. 그럼 또 누구야? 그 술의 길로 들어가게 한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의형제를 찍으러 가가지고 강호형한테 이제 난 개인적으로 난 전우치 너무 시리즈 너무 인생 영화처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예전에 내가 전우치 2 신업도 써놨었는데
아~ 너무 진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것 같아 이제. 아니 원래 저때 12지신 중에 두 마리만 나왔가? 두 마리였나 세 마리만? 세 마리였던 것 같아. 그럼 아직 더 남은 건데. 더 남았는데. 그렇지. 그래서 그 나머지 아홉 요괴를 잡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받아서 누군가 쓰겠는데 이거. 근데 특히나 전우치는 동원이가 아니면 상상이 안 돼. 맞아. 저거는 안 되지. 이건 등장신 같은 거. 노래 나면서 궁중막사 하면서 빠바빠빠. 그래 이제 정민이 작품도 한번 볼까? 자 박정민. 네, 박정민님으로 검색하겠습니다. 더웨이트쇼 자만하게 보여줘서. 근데 동주 같은 경우는 흑백 영화잖아. 그럼 일반 영화랑 이렇게 어떻게 칼라라 그래야 되나? 이게 차이가 있나? 아니 뭐 연기하는 건 별 차이가 없고 사실 저 영화는 제작비가 굉장히 작아서 칼라로 만들 수가 없었지. 왜냐면 뒤에가 이제 컬러로 나오면 다 가짜인 게 티가 나니까 더 디테일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흑백으로 사실 가린 거지. 아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어. 현실적인 이유가 이제 있었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감독님은 윤동주 시인의 얼굴을 우리는 흑백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흑백으로 이제 해보자 해서 선택한 건데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 아니 곧 하얼빈도 개봉을 하는데 그렇지. 좀 약간 역사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좀 근데 마음이 그런 건 가는 있지. 그런 건 있지. 하얼빈도 시나리오를 보고 났을 때 그때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겠는데? 라는 지점이 있어. 이게 그냥 그저 안중근 선생님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딥하게 들어가.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시나리오 선택하게 된 힘이 좀 있지. 그러면 다만하게서 구하소서에서는 트랜스젠더 역할 했잖아. 여름마다 이제 그 짤이 돌아. 막 아우씨 더워. 그거 사실 대본 없는 건데 정말 더웠어.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야? 너무 더워가지고. 아 그냥 짜증낸 건데. 진짜 그냥 하우씨 너무 더워가지고 막. 애드립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정민이는 많이 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 준비를 좀 해가거든. 대사를 만들거나 좀 바꿔서 준비를 해가는데 용기가 없어. 그거를 이런 거 어때요? 라고. 그래서 그냥 카메라 앞에서 해. 지르는 거야? 그게 더 용기가 그게 있는 거 아니야? 카메라가 없는 데서 감독님한테 설득할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연기로 우선 보여주고 이렇게 했을 때 붙으면 뭐 좋은 거고 아니면 뭐 하지 말라고 할 테니 애드립 그냥 했는데 정민씨! 예를 들어서 진짜 뭐 그런 거 왜 해! 그러면 약간 상처받겠지. 실제로 그래? 그런 거 왜! 아 그런 거 잘 안 하지. 해, 대본에 있는 거. 그렇지 그렇게 하면 상처 그렇지 상처받지 그럼 상처받지. 왜 그렇게 무한하잖아. 그러니까 그 무한 주는 거잖아. 나 열심히 준비해 온 건데. 근데 이것도 있잖아. 아 너무 재밌는데 다른 느낌으로 한 컷만 더 그렇게 하면 땡큐지. 그렇게 가면 아 그렇군요 하고 나도 알아듣는 거. 감독님도 그렇게 하고 싶지. 근데 시간 없으면 이제 급해 죽겠는데 대본이랑 다른 거 하자마자 그냥 아니 왜 그런 걸 이렇게 그러면 상처받지. 상처받아. 그런 적이 있어? 그런 경우 뭐 옛날에 있긴 했다 있긴 했다. 동원이는 없고 그런 경우 아니, 나는 왜냐면 다 얘기하고 하거든. 먼저 얘기하니까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또 스타일이 다르다. 나는 일단 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테이크만 더 가자 라고 해서 한 번 더 하고 끝. 이런 얘기도 이런 재밌다. 이런 스타일도 다르고. 동원이는 그 여기 넷플릭스에서 되게 재밌게 본 작품이 있어? 나 최근에 젠틀맨 재밌게 보고 있어. 아직 다 못 봤는데 재밌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젠틀맨 시리즈는 아직 나도 다 못 봤는데 저 영화를 딱 젠틀맨 봤을 때 내가 좋아하던 가이 리치가 돌아왔다 이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되게 젠틀한 사람이야? 내용이 어떤 거야? 잘 몰라. 진짜 몰라. 약간 젠틀한 사람이지. 주인공이 범죄자인데 젠틀한 느낌 뭔지 알겠지. 젠틀한 사람이 점점 악당이 돼가는 스토리인 것 같아. 여러 막 어쩔 수 없이 얽히고 설키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OST도 그 싸이 젠틀맨으로 하면 막 사고 막 벌 때 마더바도 젠틀맨 항상 빵빵빵빵 들어가면서 그렇지. 하면 그럼 망했겠지. 동민이는 뭐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 있어? 아 나 조금 오래 전에 봤던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조용한 희망이라는 시리즈야. 조용한 희망. 싱글맘이 이제 좀 가난해. 내 애를 키워야 돼서 가정부로 어디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겪는 이제 시련도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뭐 약간 성장 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사실 자극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막 엄청 좋아할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너무 좋아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 할 사람 한번 찾아볼까라고까지 생각했었거든. 못 찾으면 직접. 아니 저걸 내가 어떻게 갖고 와 저것도 비싼 저거를. 정민이 너가 출연할 거면 내가 가서 사올게. 아 진짜? 오! 아! 오! 이게 회원이야. 그러면 이거 역시 야 회원은 다르다. 회원. 나도 봐야겠다.
타러 가려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추천해 주는 게 이런 게 좋아. 이렇게 이러면서 나도 한번 봐야겠다. 나도 한번 봐야겠다. 맞아. 또 이제 영화 둘이 이제 좀 추천해 줄 만한 영화 없어? 영화? 아니 뭐 그냥 영화 뭐 그냥 둘이 좀 이런 것도 또 이제 앞으로 영화 나올 거 전란이지 뭐. 그치. 아, 이제 그 화제작 아니야? 올해 최고의 기대작. 올해 최고의 기대작. 후보로운 건 아니지? 아 그런 거 아니야. 전혀 관련 없는 영화야. 어떤 작품이야? 어떤 작품이야 저거? 어떤 작품이었더라? 저것은 양반집 도련님과 그의 몸종의 우정. 둘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분에 상관없이 형제처럼 지내다가 오해가 쌓이고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나는 의병이 되고 이제 임금을 모시는 고위병이 돼서 다시 만나는데 그 오해가 쌓여서 이제 원수로 만나게 되는. 아... 너 왜 혼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 맞아. 아 그랬어? 오해를 엄청 해.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어쨌든 큰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니까. 혼자 상상을 너무 많이 해. 친구를 안 믿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천영이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아. 해명을 안 하려고 그래. 자꾸 풀하려고 그래. 굴병 굴병 도졌어. 그러니까 피해 의식이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무력감을 느끼고 설명을 안 하려고 하고 하긴 하지만. 뭐 천영 입장에서는 뭐 양반 새끼들은 다 똑같아. 그렇지 그렇지. 뭐. 그럼 각자 어떤 캐릭터를 맡은 거야? 나는 이제 그 양반집 도련님. 미안. 그리고 과거의 급제약에 대해서 이제 왕의 호위무사가 되는 뭐 그런 인물이고 양반답지 않게 몸종에게 마음을 연 뭐 그런 이제 선한 인물이지. 나는 정말 이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그 집이 망해서 뱃속에 있을 때 노비였다는 이유로 이제 노비가 돼서 이 집에 이제 몸종으로 들어간서 타고난 약간 천재 검사 기질이 있는 노비여가지고 내가 얘 때문에 계속 맞으니까 얘를 훈련을 시키지. 그럼 안 맞으니까. 그러면서 친해지고 이제 진짜 형제처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7년 동안 전쟁을 거치면서 최고의 무사가 되는 거고 청의 검신이라는. 그치 그치. 한 7년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때 교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없지. 그때는 서로 모르겠네. 뭐 예를 들어 뭐 모르지. 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하고 사는지 모르지. 그리고 이제 그 의병 동료들도 실제로 뭐 볼 일이 많이 없고 촬영장에서도 못 봤어. 나는 성일이 형, 선규 형, 실록이 누나. 아 실록이. 선규 형은 교과서에 나오는 그 자료 사진 같아. 너무 찰떡인 거야. 만나는 팀이 또 다르잖아. 저기 나는 이제 승훈 형이랑만. 나도 이제 선조 분장차에서 분장차에서 이게 끝나고 시작할 때 뭐 이렇게 한번 봤어. 딱 한 번. 근데 제가 선조 막 저 막 짓이기고 싶더라고. 뭐 사승원이 너무 싫어? 아니지. 범이처럼 팔 뽑고 싶었어? 아 너무 야 거기 작품에서 너무 화가 어떻게 그렇게 또 연기도 잘하시는지. 나는 그 승원 선배님하고 처음 이렇게 하늘 때 좀 무섭더라. 아, 그러니까 내가 이 씬에서 나도 어쨌든 대등하게 보여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용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도 좀 들더라.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막 일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 막 이쪽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막 에너지를 엄청 발산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야기를 전체 이끌고 가는 캐릭터면은 이거 밸런스를 조절해줘야 돼. 여기서 같이 붙어서 불을 낼 것이냐 아니면 이걸 그냥 흘려버릴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그거는 현장에서 직접 해봐야지만 아는 부분이니까. 맞아. 미리 뭐 그걸 미리 해놓는다고 되는 게 그게 리허설을 거기 맞춰서 하는 거잖아. 이 대본 리딩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해도 촬영이 들어가면 바뀐단 말이야. 또 달라지니까. 감춰놓거든. 갑자기 필살기야! 라고 감춰놓을 때가 있어. 카메라 앞에서 해버려. 그러면은 갑자기 그것도 있고 뭔가 환경이 막 뭐 막 더 리얼하니까 막 더 할. 맞아 그치. 맞아. 더 몰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뿜어낸 사람을 더 줄이라고 요구하기도 해? 그렇지. 감독님이, 감독님이. 아 이건 안 과하다. 그리고 진짜 촬영장에 가끔 오시는 분들은 이 전체 분위기를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본인은 열심히 준비해서 오시는데 이제 감독님이 그치. 봤을 때 아 이게 흐름상 걷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줄이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더 해달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둘이 결국은 만나잖아. 그럼 각자 뭔가 다른 현장에서 촬영을 하다가 만난 걸 테니까 우리 그치? 한동안 좀 떨어져 있었지. 두 달 떨어져 있었지. 그게 일단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던 게 저거잖아. 불 타고 나서 집에서 내가 이렇게 딱 앉아서 기다리다가 언제부터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언제 몇 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지? 그렇게 딱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도련님. 그때 비로소 확인하는 거네.
그 다른 현장에서 쌓아왔던 감정들이 본인들도 처음 맞닥뜨리는 감정이니까 서로의 증오를 쌓아서 그때 만난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가끔씩 또 만나고 또 만나서 마지막 씬 찍을 때는 진짜 좀 감정이 오더라. 이번에 그럼 대학 없이 했다는 소문 있는데 진짜야? 아니 완전은 아니고, 완전 위험한 거는 늘 대역분들이 해주시고 나는 원래 대역을 많이 안 쓰는 편인데 이번은 그래도 조금은 의지 많이 했지 나도. 말은 진짜 잘 타겠어. 나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나보고 사람들이 말 되게 잘 탄다고 말 가르치시는 분들도 잘 탄다 그러는데 내가 뛰는 게 아니잖아. 말이 뛰는 거 나는 앉아있는데 내가 그게 잘 모르겠어. 아니 근데 앉아있는 게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지. 나도 그게... 몇 번 타가지고 겨우겨우 적응했는데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근데 내가 좀 기억나는 거는 동원이가 말 타고 딱 등장하면은 조금 멋있지. 애니메이션에서 맞아. 그 동세를 과장하잖아.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치, 그치. 그냥 때리는 것도 이렇게 차, 때리잖아. 액션할 때도 그래. 동원이 액션할 때도 이게 따라할 수 없는 그 병원이가 얘기한 만화, 동세가 있어. 만화 동세 같은 게 있어. 근데 나는 그 난 어릴 때부터 만화를 너무 많이 보고 자라가지고 만화방에서 살았거든. 그게 또 영향 줬겠다. 그래서 좋겠네. 나는 지금 내 일의 상상력의 많은 부분이 어렸을 때 봤던 만화에서 많이 와. 내가 봤던 이런 피니쉬 자세 해보고 싶잖아. 피니쉬 필살기 자세 해보고 싶잖아 나도. 하는 거지. 사극을 그러면 동원이가 먼저 했잖아. 선배자 느낌. 사극. 나는 사실 이게 정통 사극은 처음이야. 박자욱 감독님이 했던 일장춘몽 뭐 이런 약간 뭐 그런 사극은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장편으로 쫙 사극하는 건 그래? 처음이야. 나도 태조한 건 당나라 창병 출신이거든.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사극 한번 진짜 너무 힘든 거야. 옷 맞아. 뭐 무겁지. 여기 또 막 한복 입지. 그 갓도 이쁜 거 해야 되지 막 이러니까. 사극 선배네. 내가 제일 먼저 했네 생각해. 아니야 19살 때 내가 보조 출연으로 처음 간 영화가 동원이 나온 아, 맞다. 거기로 내가 나가서 동원이랑 그때 사실 가장 첫 인연이었지. 그러네. 맞아. 저기 운당. 운당 거기. 세트에서 진짜 개 추웠는데. 검은색 그 뭐 무슨 막 옷 입고 그 막 앞으로도 사극을 많이 향후 5년은 안 하겠다. 힘들어서. 좀 힘들더라. 사극하시는 분들은 다 힘들다고. 진짜 힘든가 봐. 아, 난 옷이 힘들더라고, 옷이. 그리고 그 촬영 현장도 좀 멀고 거기서 뭔가... 현장은 늘 머니까 사실 괜찮은데 4시가에 1등이래, 제일 하고 싶은 많이 사극을 한다. 수염을 안 붙이니까. 그다음 2등이 백성을 안 사랑하는 폭군 왕. 백성을 사랑하면 안 된대. 그럼 너무 힘들대, 사극할 때. 아, 사랑하면 힘들어? 사랑하면 나가야잖아, 밖에. 둘러봐야잖아, 어떻게 사는지. 폭군은 생각해볼까? 옷도 헝클어줘도 돼. 막 노잡아. 아, 그러네. 궁에서만. 그러면 된다, 그러면. 사극이 확실히 힘든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극을 또 하는 이유? 난 사극이 재밌어. 일단 아까 얘기했잖아, 촬영지가 멀다고. 멀리 가는 게 좋아. 멀리 가는 거 좋아해. 나는 어릴 때부터 막 도심에서 생활한 게 아니어서 그런지 나는 시골 가 있으면 너무 편해. 마음이 편하고. 그 지방 촬영할 때 좋아하더라고. 개방된 걸 막 눈이 탁 트인 데를 좋아하고. 맛있는 거 많잖아. 그러니까 맛집을 또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비하인드를 준비했어. 오케이. 한번 봅시다. 오늘 창호 키가 크네. 훤칠하네. 저런 느낌. 짐벌처럼 아까 너가 말한. 이거. 치만 먹는다. 화살이 확 도와줬어. 말이랑 촬영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 내 형들 안 움직여. 원래 동물 좋아해? 동물 좋아하는데 같이 촬영하는 거는 힘들어. 힘들지. 동물이랑 애기들. 애기들. 진짜 힘들어. 엄마랑 놀았잖아. 저 애기랑 강아지 저거 조합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와. 너무 귀여웠어. 근데 힘들었지 촬영. 촬영은 힘들죠. 애도 말 안 듣지, 개도 말 안 듣지. 계속 울잖아. 계속 울잖아. 근데 힐링 되잖아. 보고만 있어. 내가 애기라도 울었다. 저희 낯선 사람들 잔뜩 있는데 애기랑도 협업을 좀 많이 찍었지. 뭐 가끔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나 저와 애기 보고 저 정도의 애기가 현장에 어떻게 올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 되게 조그만 애기였거든. 어떻게 섭외를 했을까? 근데 연기도 잘하고 되게. 그럼 막 끝나고 인사도 해? 고생했다고 서로? 애기가? 아니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애기가 박배우 고생했어 이렇게. 아니야 선배님 이러면서. 아니 안 하더라.
다음 것도 한번 볼까? 어, 바로바로. 아니 저게 그 발, 저 발 수갑이라고 해야 하나? 저게 진짜 옛날 거라서 안 풀려. 아, 지금 안, 못 풀고 있는 거야.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간지러워서. 간지러워서. 지금 어, 약간 어. 발을 이렇게 움찔하더라고. 아마 저때 살짝 잠들었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저 옷이 이제 동원이가 청의검신이 되는 옷이지. 저게 이제 과거 급제하고 사사받은. 이때는 조금 덜 친해 보이는데? 근데 우리 얘기 많이 했어. 어, 모니터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 내가 막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이 친해서 번호도 있어? 아이 그럼. 어, 엄청 자랑거리겠네. 그 지금 보물이지. 찬욱이 형 번호도 보물이겠네. 아 그럼. 그럼 보물이 왜 이렇게 많아? 보물 창고야. 예, 우리가 또 마지막 공식 질문이 그래. 있어. 장래 희망이 뭐냐? 롤 데뷔를 하겠다. 아 프로 데뷔? 그건 허황된 장래 희망. 나는 진심으로 동원이랑 길게 붙는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 아~ 지금은 이렇게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하는데 뭔가 이렇게 콤비로 이렇게 하는 걸 한번 진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 생각이 코미디 너무... 이런 거 할까? 아 그런 것도 너무 코미디나 뭐. 아 대적하는 게 아니고 좀 약간 같이 하겠다. 어 재밌을 것 같아. 나는 이제 나는 저거 보고 빨리 사러 가야지. 아 조용하니만 갔다 내가 주차장. 아 그게 미국 본사에 이제 연락해야지. 본사에 연락해서 나 언제 가니까 나 아카데미 회원이 올시다. 그래. 아 그래. 오늘 너무 놀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 아이고. 사진 마지막 사진 한 번 찍자. 아이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예. 나 번호 지금 진짜로 봐야 되나? 진짜로. 나의 보물. 여기 집에 진짜 많이 왔었네. 저기 사진 보니까 사람들. 여기에 참 추억도 많고 뭔가 기억도 많고. 창호야 이제 그만 가줄래? 응? 기본적으로 우리 집이잖아. 나 진짜 가? 가! 빨리. 내 집 가도 같은 곳인데. 빨리 안 가? 알았어. 다른 집 좀 찾아봐야겠다. 너 집 없지 지금? 왜 자꾸 다른 집으로 갈 생각을 해? 니네 집으로 가! 아니 그냥 너랑 있는 이 집에서 다른 친구들 만나는 거 너무 좋았어. 거기 우리 방이잖아. 다 일로 나갔잖아. 갈게. 아, 그래, 그럼 어, 그래 가. 일종의 모험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좀 낯도 가리고 말을 잘 못 놓는데 말 놓는 형식의 토크쇼 MC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뭐 평소에 볼 일이 없는 배우분들하고 같이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저도 굉장히 성장하고 추억도 많이 생기고 그냥 뭐 방송적으로도 뭐 성장했겠지만 인격적으로도 좀 성장을 하게 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선상 연예인이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